안녕하세요, 정주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AI 기업 여사 엔비디아 드디어 마지막이고요. GTC 2024 키노트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하고 결합해서 보시면 전체적인 파악이 될것 같고요. 첫 시간에 그 마지막 부분에 이어가지고 좀, 한 가지 이야기를 좀더 드리고 간다면 이 표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여기 보면은 GPT 그 MOE 버전, Mixture of Expert 버전이고 1.8 트릴리언 파라미터,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FP4잖아요. 예, 여기서 보시면은 FP4라고 되어 있습니다. FP4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파란색이 여기 이제 FP, 4로 했을 때 얘가 그 기존 버전 H100이거든요. 이게 한 30배 되잖아요. 그게 30배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걸 딱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30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무리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계산을 해보니까 1.8 트릴리언 파라미터를 했을 때 FP4로 해서 하면은 이게 잘라서 처리할 수 있는 숫자가 적절하게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쩌면 30배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FP4를 집어넣고 1.8 트릴리언을 대상으로 해서 최적화를 맞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성능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성능은 아닌데 이렇게 좀 벤치마크 상에서 그래프를 멋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대다수의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긴 해요. 좀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제 다만 한 2년 전에 흑을 했을 텐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FP4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는 약간 2년 전에 칩 설계를 할때 디자인 철학이 지금 현 상황을 제대로 예측 못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은 뭐 결과도 좀 냈을 텐데 FP8이나 FP16 같은 것들을 좀더 넣어서 보여줬더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나와봐서 실제 돌려보면서 전성비라든지 실제로 써볼 때 얼마나 좋은지 좀 알게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보통 새 버전을 내놓으면 기존 버전을 단종을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 거를 사게 만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클라우드 기업들이라든지 이 서비스에 하는 곳들의 이익의 상당수는 엔비디아에 갖다 바치는 걸 오래 할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칩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번에 발표하는 블랙웰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서 빅테크들이 아직까지는 헤게모니를 쥐진 못했잖아요. 앞으로 한 3년 정도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그 내에 1, 2년 정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최대의 돈을 뜯어내야 되니까, 최대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어떤 제품의 스펙, 그리고 그런, 종류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재밌어집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엔비디아가, 자, 이제 우리가 반도체만 판매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서비스도 하면서 반도체를 계속 개발하고 그쪽에 이제 파운드리도 그렇게 경쟁사도 계속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그냥 있진 않겠다. 드디어 우리도 뭔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NIM이라 그러죠. 예, 마이크로 서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뭔 소리냐 하면은 기존의 엔비디아라고 하면은 반도체만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클라우드 사업자들 눈치를 슬슬 보면서 아 그냥 뭐 우리 바이오 조금 하려고 그래. 바이오니모라 그러죠. 네모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엔비디아의 새로운 서비스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바이오 쪽은 바이오니모, 뭐 팩토리 쪽이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의 사례들을 보여주는 정도로 해서 이제 메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잘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발표한 NIM, 니모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완전 일종의 프레임워크이거든요. 프레임워크이고 이거는 유니버설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쓸수 있는 거고 그 말은 우리도 AI 서비스 기업으로서 GPU로 반도체를 활용해서 제대로 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이만큼 준비가 돼 있어라고 이렇게 약간 좀 위협을 가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보면 이제 프롬프트하고 이벤트 발생을 시키고 이 커스텀 모델을 NIM 하에 만들어 가지고 뭐 전부 다할수 있게 돼 있어요. 파운데이션 모델 들어오지. 그리고 뭐 큐레이터라든지 뭐 이런 그 서비스라든지 결합을 해 가지고 이제 커스터머형으로 딱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 할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딱 짜서 이걸 제공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3대 클라우드 사업자 제외하고 3대 클라우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한 60%대 되거든요. 60에서 65%. 뭐 근데 뭐 다르게 생각하면은 30에서 35%는 아직까지 무주공산이고 조금 작은 사업자들이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작은 사업자들 많고 이들하고 손잡고 거의 100% 가져가면 니네들만큼 우리도 할수 있어. 그런 이제 뉘앙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NIM에 대한 발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좀 타겟으로 하는 첨단적인 어떤 그림도 같이 보여줍니다. 이 NIM의 어떤 서비스와 결합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제일 강하게 얘기를 한게 로보틱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로봇을 얘기를 하면서, 로보틱스 플랫폼이 뭐 한, 뭐, 1.3밀리언 개발자들한테 이제 제공이 될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고 있고요. 여기 보면 ROS라고 나오는데, ROS가 뭐냐면,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인데, 공개로 오픈소스화되어 있는 로봇 표준 안이고요. 그 로봇 운영체제 표준 안에 최근에 제가 뉴스, 그 데일리 뉴스, 주간 뉴스 하잖아요. 주간 뉴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오스라라고 오픈소스 로보틱스 얼라이언스라는 게 맺어졌거든요. 거기에 엔비디아가 참여를 했어요. 엔비디아하고 뭐 구글하고 등등이 참여를 해서 좀더 이제 지금은 폐쇄형 로봇들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픈 AI라든지 뭐 피겨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ROS 같은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서비스하고 개발 플랫폼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전체 이름이 그루트라고 하는 형태로 발표가 됐죠. 예, 그러면서 뭐 이제 그 서브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아이삭은 퍼셉터라고 해서 이제 로보틱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센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라든지 뭐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퍼 같은 걸 하게 되면 이그 손에 들어온 압력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뭔가를 인지를 하는 예, 그런 이제 퍼셉터와 관련된 퍼셉션과 관련된 부분들을 커버하는 걸 DGX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OVX라고 하는 게 있는데, OVX 같은 경우에는 옴니버스에서 따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디지털 트윈하고도 관계된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3D 그래픽을 잘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있는 현장을 그대로 똑같게 만들어가지고 이두 개가 현실하고 디지털이 결합이 되어 있으면 이두 개를 합쳐가지고 옴니버스라고 엔비디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표현을 했다가 옴니버스라고 조금 더 상위 개념 느낌으로 이렇게 용어를 더 많이 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옴니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삭이다 해서 OVX라고 하는 이런 거를 또 발표를 했고요. 얘네들이 퍼셉션 이게 센싱된 게 여기에 올라오게 되면 얘한테 뭐 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실제 로봇을 움직이는 것 부분에 있어가지고 로보틱스 아이삭 그 스택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움직여야 되니까 칩을 또그 로봇한테 넣어줘야 걔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들어간 게 제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집어넣습니다. 제슨이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쪽에 집어넣으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버티컬 산업 중에서 로봇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야, 이번 이제 키노트 스피치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루트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루트는,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적 AI 모델을 더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루트가 돼요. 여기서 그루트는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삭하고 같이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삭에 있는 옴니버스에 있는 데이터들. 이게 또 보면은, 이 로봇이, 옴니버스, 그, 메타버스 같은 거죠.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시뮬레이션하고 한 데이터를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튜닝하고 더 좋게 만드는데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게 여전히 그림은 똑같죠. DGX,
OVX, 옴니버스 5고, D가 이제 뭐, 센싱하는 뭐 부분들, 그리고 A가 실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루트 스택까지, 그룻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 전체를 통칭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로봇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엔비디아의 이번 키노트의 핵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님하고, 그루트.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멋있는 비전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키노트 전반에서 얘기했었던 것들을 한 큐에 정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새로운 산업혁명의 자기들이 주인공이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새 인더스트리, 그리고 블랙윌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거를 커버를 할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NIM, 니모,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운드리 서비스, AI를 직접 AI 파운드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AI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는 서비스,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 센터 협력자들과 함께 이걸 만들어 갈수 있다. 이런 그림을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옴니버스하고 아이사가 결합한 로보틱스 플랫폼이 이제 그로트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 GTC 때 발표할 때에는 그래도 을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자면 이제 그 거대한 가장 큰 커스터머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와 이제 반도체 칩을 발표하는 회사의 포지션을 많이 가졌다면, 물론 메타버스도 제일 먼저 사실 엔비디아가 띄웠잖아요. 용어 자체를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쿠다 같이 범용으로 그래픽 프로세서를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 같은 것도 제시하는 등뭐 선도적인 개념을 제시한 적은 많이 있었지만, 젠센 황이 사실은 그렇게 공격적이신 분이 아니어서 항상 30일 뒤에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얘기를 할 것이고, 엔비디아의 회사 점유율 10년 뒤엔 60% 떨어질 거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도 뭐다 독점할 거라고 이제 유튜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 독점할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여튼 그렇게 프랙티컬한 분이에요. 굉장히 실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 이제 그큰 클라우드 서비스 업자들이 이제 엔비디아 영역을 잠식해 들어오니까 조금은 마음먹고 굉장히 공격적인 프레젠테이션 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감성평은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젠슬왕이 달라졌다. 예, 원래는 진짜 되는 것만 얘기를 하시고 좋은 제품 발표하는 거 형식이었는데, 미래의 비전부터 약간 일론 머스크의 필이 나는,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같은 느낌의 이야기를 이번에 좀 던졌고, 이거를 보면서 또 이제 상대편에서 또 그만큼 더좀 전의를 다지겠죠. 어떤 면에서는 두 번째는 블랙웰의 아키텍처하고 이제 그 다이를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집어넣지 않고 두 개를 붙인 구조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칩넷이라고 부르는데, 칩넷을 도입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벤치마킹 데이터에 집어넣은 것들도 벤치마크 자료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한 어떤 조작 같은 거, 조작은 아닌데 하여튼 파라미터 세팅을 그렇게 한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느낌으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게좀 있었고요. 그치만 이제 따라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아,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이제 참진 않겠다. 그러면서도 그냥 무슨 뭐, 우리가 너희들의 적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싸우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제 그 님이라고 하는 멋있는 서비스 로봇하고 옴니버스를 이제 붙여서 얘기를 하면서, 미래는 이렇게 갈 거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품위 있는, 예,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GPU SaaS라고 부르거든요. GPU를 기반으로 해서 GPU as a service 향으로 가는 거를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아주 품위 있게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제일 많이 비판하는 게 시스코나 인텔처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시대가 바뀌는데, 아니다, 우리는 기술 리더십 이끌어 갈 거야.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하고 데이터 센터 자체를 전체적으로 제공하면서 빅테크 같은 데가 돈을 다 잡아먹는 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옴니버스, 메타버스나 로봇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꾸준히 밀 거니까 그런 부분의 기술 리더십 우리한테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요약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여줬었던 키노트 스피치였고요.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을까요? 아, 당연하게도 감님들께서 드디어 우리의 것까지 하겠다고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냥 좌시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는 우리가 좀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자신감도 좀 붙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잘 될지는 두고 봐야죠. 얘기한 것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 제가 사실은 실리콘밸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큰 빅테크 쪽에 얘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많이 듣는데, 쉐어를 지금 꽤 뺏기고 있는 걸로 실제 자료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쯤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이제 판을 좀 뒤흔들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옛날에 인텔처럼 아뭐잘 팔리는데 우리 뭐 그럴 필요 있어? 이렇게 하면은 뺏길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좀더 공격적으로 변하게 만든 것 같고 잘 될지는 이제 워낙에 이제 재선하게 훌륭한 CEO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잘할 걸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뭐 지금처럼 독주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을까. 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저는 느꼈고, 이것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전체 리뷰, 그리고 GTC 2024 키노트 리뷰도 마치고, 엔비디아의 기업 야사 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